전할래요 커피 한잔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네 시간의 벽을 넘어서 그때 그 시절로 추억여행을 떠나보는 라떼는 말이야 라떼 한잔 시간입니다. 네, 추억여행을 떠나는 이 시간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노래인데요. 오늘 라떼 한잔에서는 이 가을의 감성을 더 높여줄 그런 노래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노래와 함께 음악과 함께 떠나는 추억여행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그때 그 시절에 음악이 있는 곳에 이분이 빠질 수가 없었죠. 맞아요. 예. 그런데 어머나 깜짝이야. 제 옆이 너무 허전하잖아요. 정말 남상희 씨가요.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지금 자리를 떠났어요. 임시 방편으로 저 혼자 진행하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대략 난감합니다. 자, 라떼 한 잔에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잖아요. 이분 이렇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웬지 이 노래 듣고 싶어. 느끼하나요? 현역 최장수 음악다방 DJ이십니다. 장민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환동예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47년차 현역 음악다방 DJ 장민욱입니다. 오늘 저 추억의 음악과 함께 잊지 못할 그리움의 시절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음악다방 DJ가 나오시니까 또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네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내 속을 태우는 그리움. 아니 노래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커피 한 잔이 음악다방을 대변하는 영화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주 탁월한 선곡입니다. 내 속을 태우는 그리워. 굿. 아 굿. 아 굿. 아 진정하겠습니다. 네. 예. 1970년대 당시만 해도 다방이 뭐 12,000여 개 정도 됐다고. 와, 진짜 엄청 많았구나. 많았다고. 오늘날 노래방만큼 있었습니다. 그때 노래방이 없을 시절이니까. 그럼요. 건물 하나 세워지면은 구체적으로 1층 희다방, 2층 무화다방, 4층 눈의상수 음악감상. 지금은 다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우후죽순격으로 음악다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음악다방마다 DJ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부터 해가지고 음악다방 DJ 했다는 분들이 20, 30만 명. 그러니 음악다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도 우리 장 선생님은 목소리가 눈 감고 들면은 더 멋지잖아요. 정말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소녀밴드 진짜. 특히나 오빠 이러면서 막. 저 오빠 소리가 저를 40년 전으로 확 백을 시키네. 진짜 그랬어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 그런 그 열성 팬들 광팬들이 안기셨으면 제가 이렇게 롱런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시화라고 있어요, 시화. 시화가 뭐예요? 근사한 시를 써가지고 또 그림으로 아주 그냥 근사하게 그려요. 아, 손으로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뭐 구루멍의 낙엽, 요맘때쯤 심은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이 발자국 소리가 이런 거를 딱 대학 노트만하게 정성껏 써가지고 색칠을 해서 뮤직박스 보내주는 게 제가 받은 게 대학 노트 5개. 안 믿겨지죠? 뭐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잔뜩 올라가실만 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저 어깨 안 올렸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외람된 말씀이오나. 네, 예. 선생님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얼굴도 약간 이렇게 기라죽하시고 눈 감고 들으면은 왜 그 안녕하세요 배철수의 음악 배철수입니다. 배철수입니다 오늘 많이 뛰어드리겠습니다 배철수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떠오르는데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어떤 분은 또 고맙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야 배철수 씨가 장민욱 씨 닮았네. 아 그럼 제가 한수 모자랐네요 선생님. 아니 그 훌륭한 DJ 분이 나를 이거 이만한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날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은 DJ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J만의 그 굵으면서도 뭔가 중후하면서도 감성을 자아내는 목소리. 근데 이게 사실 저 직업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 들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상적인 그 생활 멘트하고 마이크 앞에 앉았을 때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기요 좌석 중에요. 이민자 씨 전화 왔대요. 이렇게 되는 거 같긴 하. 너무 멋없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조금 경륜이 쌓이면은 자 중에 이민자 씨 카운터에 전화했습니다. 자 카운터에 전화했습니다 이민자 씨. 이것도 멋있다. 멋있네요. 이 멘트에 가는 고객님들도 사실 많이 계셨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김세미 씨 전화 왔습니다. 카운터로 와주세요. 이쪽 보고 얘기. 당시 인기가 워낙.
워낙 많으셨으니까 그 당시에 많이 들어오던 신청곡도 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요. 음악다방 전성기를 얘기한다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한 10여 년. 예, 예. 그럼 70년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정확하게 76년.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이렇게 하는 그죠? 아나운서의 DJ예요. 아, 정체는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요로 얘기하자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신중현 사단.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데. 저기요. 네네 선생님 저희끼리 예, 얘기하죠. 네. 저 왜 불렀어요? 아 제가 또 이렇게. 김추자의 님은 뭔가. 그다음에 요맘때 장현의 마른 님. 네. 그러니까 저희 신중현 사단. 아. 저희 오늘 황금연모 선생님들이 특별히 음악다방 좀 많이 다니신 분들 구성을 다방 위주로 네. 오늘 섭외를 했어요. 네, 그 당시 그 음악다방의 추억을 좀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예. 제가 그 대학 시절에 그 노량진에 있는 음악 다방을 사실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이 음악 다방을 포함해서 다방들이 아침 7시면 문을 여는 거예요. 아침 7시에. 꽃두새벽부터? 예, 예, 예. 오, 네. 커피에다가 달걀 노른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걸 학생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그 당시 인기 짱이었어요. 아, 진짜요? 예, 예, 예. 커피랑 노른자? 노른자 몇 개? 한 개, 두 개? 한 개를 이제 아 노른자 한 개를 예, 예, 하나 더 하면 추가금이 있을 아, 추가금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진짜 그 단골 손님은 두 개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거봐. 추가금 없이 아, 그래. 저도 간다고 갔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저 가는 게 안 좋았어요. 선생님 이 얘기는 모범생이었다는 얘기예요. 아, 선생님보다 훨씬 더 출입이 잦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모범생이셨다는 얘기예요. 이분도 이 내전에 나팔바지 입고 음악다방 많이 출입하셨다고 들었는데 최성희 선생님. 아, 그랬어요. 아, 네. 아, 그 당시에 친구들과 만남의 약속은 음악다방이 최고였어요. 네. 제가 좀 기억하는 거는 신촌의 독수리다방. 또 복지다방 있었고요. 네. 또 종로에 양지다방, 곰다방. 꽤 계시네. 네. 또 명동의 봄다방. 또 영등포의 꽃샘다방하고 약속다방. 뭐 지금 많았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니셨어요. 원정으로 막 이렇게 다니셨나 봐요, 선생님, 다방을.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였죠, 완전히. 예. 다 음악다방이. 그렇게 네. 음악다방 많이 다니는 남녀 학생들을 예.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요. 예, 예. 그래서 long long time sit down girl, long long time sit down girl. 아, long long time sit down girl. 아, 오래오래 앉아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long long time sit down boy. 보이도 있고. 아, 보이도 있고. 아, 우리 이제 우리 선생님 sit down 걸이셨네요. 네. 네. 아니 걸도 저 걸도 프리티 걸. 아, 프리티. 아, 예, 예. 47년 차. 국내 최장수 DJ, 현역 DJ가 되신 거잖아요, 선생님. 지금 그렇죠. 아, 너무 대단하신데 앞으로도 그 뮤직박스에서 DJing을 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 기대해도 되겠죠? 아, 우선 저 건강해야죠. 예, 건강해야죠. 예. 우리 저 업소를 찾는 고객분들이 특히 경복궁 민속박물관에서 아, 그러니까 여기 저 외국 관광객들 많이 오시거든요. 네, 네. 우리 저 다운타운 문화의 한 장르가 음악다방이에요. 미국의 즉흥박스, 일본의 가라오케,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다방. 이게 문화유산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외국 관광객분들에게 최일선에서 후기를 선양하는 DJ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네.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해서 음악다방이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정말 사연과 신청곡 이제 항상 같이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기 이남열 선생님이 계속 추임새를 통해서 캬! 하! 막 이러면서 옛날 생각하시면서 커피 한잔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 그때 그 시절 낭만이 가득했던 음악다방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신청곡을 즉석에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고 단풍이 짙어지는 이 계절에 오늘은 왠지 스쳐 지나간 인연에게 정말 편지 한 통 띄우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황금연못 음악다방의 영원한 DJ
홍기 오빠. 장민혁입니다. 아, 오늘도 신청곡을 많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죠. 아, 첫사랑은 가장 달콤하지만 첫 상처는 가장 깊다고 하죠.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있자면은 고백 한번 못하고 떠나보낸 제 첫사랑과 함께 이 노래가 너무너무 생각납니다. 제 실패한 첫사랑을 추억하며 가수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신청합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이게 절절한 사연이. 뭔가 첫사랑의 아픈 추억인데 그 당시에 그 전화가 참 귀했어요. 그 집집마다 전화가 없고 어쩌다가 이제 좀 잘 사는 집에 전화가 있는 전화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예, 내가 아는 오빠가 정말 목소리 좋은 오빠가 하나 있는데 너 여기다가 전화 좀 한번 해봐. 이제 장난 삼아 전화를 하게 됐죠. 전화를 했는데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오빠하고 통화를 이제 하면서 한 2년 동안 굉장히 정이 들었답니다. 전화 데이트를 하면서 2년이나 이제 졸업 고3 졸업을 앞두고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한번 얼굴을 직접 대면을 해보자. 설레 설레. 아니 근데 원래 목소리가 좋은 남자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럼. 네. 근데 사실 목소리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설레는 첫사랑이라 그랬는지 그럼.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는지. 얼굴까지 잘생겼더라고요. 너무 제가 그냥 너무 설레니까 이상하게 왜 그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그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정말 전화로는 뭐 장난도 치고 막 농담도 하고 막 그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진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시키는 말도 대답도 못하고 원래 겨우.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말을 못해요. 맞아요. 아, 근데 상대방은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느 날 그냥 저한테 나는 네 마음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로 했으면 좋겠다. 어머나. 하고 이별을 그때 뭐라도 말씀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그랬구나. 그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겨우 물어본다는 말이 무슨 노래 좋아해? 이랬더니 자기는 차중락 씨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정말. 들으면서 울었던지요. 네, 첫사랑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님을 몸소 경험한 김세미 씨의 신청.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텀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의 등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아,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나게 비치며 꿈도 따라 가는